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상입니다. 오늘은 역사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의 문화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런 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최치원이 논일던 월영대 각석에서 수수께끼의 명문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월영대라고 지금 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돌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써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뭐라 그럴까? 저기 그 자세하게 지금 논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잠시만요. 최치원이 가야산에 입산하기 직전에 머물렀다는 경남 창원 하포구 월영대의 우뚝 솟아 있는 각석인데, 최치원의 친필 글씨라는 월영대 이 세 글자가 월영대, 이게 최치원의 친필이라네요. 그런데 최근 월영대 명문 옆에 그 이전의 세 개인 것으로 보이는 작은 명문들이 존재한다. 이런 게 지금 빨간색에 있는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혹시 그 최치원이 새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다른 그런 거죠? 다른 용도로 쓰였던 비석 같은 게 아니냐, 이런 또, 그죠? 추측이 가능하네요. 볼까요, 한번? 푸른 물결이 호묘하고 돌이 우뚝한데 그 안에 복래학사 놀던 축대가 있네 라고 하는 고려 중기 문인 정지상, 이 최치원이 논인 것이다. 월영대, 그죠? 경남 창원 하포구의 월영대 가 있는데, 최치원이 놀았다고 한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풍문 뭐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돌기둥이죠. 당나라에서 귀국한 최치원은 894년 시무 10여 개의 조를 올려서 아찬에 임명됐다가 곧 시기 질투 때문에 유유자적의 길을 택했고, 최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야산에 은거했다고 한다. 월영대는 최치원이 가야산에 입산하기 직전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월영대에는 지금까지 높이가 2m가 넘고 폭이 35cm나 되는 각석이 떡하니 놓여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월영대 옆에 14일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각석에는 해서체로 월영대라고 새긴 커다란 명문이 보인다. 그리고 이 명문은 최치원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각석의 월영대 글씨 양옆에 작은 명문들이 다수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네요. 처음 밝혀졌다고 하네요.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2016년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통해서 월영대 각석에서 17자 정도의 글자를 판독했다. 17개. 그거를 지금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박 관장이 이 명문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다. 성균관대 박물관이 2008년 편엔 신라 금성문 탁본전을 살피다가 월영대 탁본의 글씨 옆쪽에 보이는 14일 명문을 확인한 것이다. 역시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그죠? 딱 보면, 이거 지금 보면, 그죠? 다 이렇게 좀 약간 얼룩으로도 보이는데, 그죠? 여기서 14일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신 거죠? 야, 진짜 역시 이래야 우리가 고고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세심해야 됩니다. 고고학 같은 거 하려면, 그죠? 박 관장은 이후 이영호 경북대 교수와 함께 탁본 작업을 벌였다. 그렇게 했었는데, 마멸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죠? 마모도 많이 되고, 그래서 판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있네요. 뭐 상, 그러니까 그 대부분, 뭐, 20년 이런 거는 좀 물음표 있는 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해 무슨 뭐 무슨 뭐 에, 무슨 무슨 기, 무슨 년 뭐죠? 뭐 몇 14일 뭐 표 뭐 어쩌고 뭐 이런 글자가 있네. 각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은 뭐 이런 게 있고, 뭐 편 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나마 뚜렷하게 남아 있는 북면의 명문은 삼행 정도가 식별이 가능했다. 그래서 판독 가능한 글자는 삼행을 합해도 17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 제1행에서 간지에 해당되는 무슨 뭐 이거 해자니까요, 그렇죠? 뭐 기해년 무슨 뭐 무슨 년 할 때, 그죠? 아마도 연호가 새겨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윗부분에 2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그렇죠? 20 다음에는 1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쵸? 무슨 뭐, 그러니까 뭐, 시기 뭐 이런 거 정보일 가능성도 있네요. 박 관장은 해를 기준으로 삼국시대 처음 사용된 연호, 즉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영락 원년인 390년부터 월영대국의 기사가 등장하는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된 1530년까지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간지를 대조해 봤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해당하는 간지는 603년 개해가 아닌가, 그죠? 그다음에 개해 603년, 그다음에 411년, 그다음에 1191년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돼 있나 보죠, 그죠? 그 전이었. 근데 이렇게 마멸이 심한 거 보면은 그 전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20으로 새겼다는 것이 못내 걸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의 고대 비석들은 공통적으로 20을 입죠. 이렇게 딱 하나 긋고 툭툭 하는 거죠. 30을 삽으로 표현하는데, 그죠? 박관장은 이런 점 때문에 20을 입이 아니라 20으로 새겼고, 연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각석이 고려 1191년이나 그 이후로 건립된 게 아닌가 짐작했다. 그렇지만 또 통일신라 시대에도 중국 금속문에서도 드물게 20이나 30으로 표현된 것들이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각석의 조성 시기가 그렇게 본다, 예외적인 그런 표기로 만약에 쓴 것이라고 본다면, 이걸 인정한다면, 그쵸? 고려 이전으로 올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계시나 봐요, 그쵸? 그리고 각석의 서쪽면 중간 부분과 밑부분에 걸쳐서도 월영 유차라는 명문이 흐리게 보인다라고 하네요. 월영 유차. 달의 그림자가 여기서 떠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죠. 어쨌든 월영대라고 새긴 큰 글자는 친필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작은 명문들과 이 월영대 큰 글자의 선후 관계가 확연하다는 것이 박 관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즉, 작은 글자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최치원의 친필 글씨라는 월영대 큰 글씨 세 자를 새겼다. 그렇죠. 작은 명문이 마멸이 심한 거 보면, 그죠? 작은 명문이 먼저, 그리고 월영대 3자 명문이 후대에 새겨진 것이 분명하다. 아닌 게 아니라 고려 중기 문인 정지상의 우뚝한 돌 복래학사 논일던 축대 운운한 시는 물론 여말선초의 문신인 이첨의 고운 선생의 월영대를 거닐었다는 시에도 월영대 3자 명문 이야기는 없다는 거네요. 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영대라고 하는 것이 최치원이 놀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서 그걸 제자를 썼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 관장님은 만약 월영대 3자 명문이 최치원의 친필 글씨였다면 정지상이나 이첨 등이 반드시 월영대는 최치원의 친필 글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1530년 중종 편찬된 친증 동국 여지 승람이 회원현 서쪽 바닷가 최치원이 놀던 곳에 글을 새긴 돌이 있으나 벗겨지고 부서졌다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때에도 월영대라고 하는 건안써 있었을 가능성도 있네. 그 1530년이네도, 그죠? 그래서 박 관장은 신증 동국 여지 승람 내용 중 벗겨지고 부서졌다는 글씨가 바로 이거, 그죠? 지금 판독하기 어려운 거, 이런 작은 명문들이고, 월영대 3자의 대자 명문은 일러도 1530년 이후에 새겨진 게 아닐까 추정한다고, 그죠? 그렇게 추정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된다, 그죠? 왜냐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큰 글자 월영대가 써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최치원의 글씨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면 1530년 이전부터 있었을 테지만, 그렇죠? 물론, 박 관장은 만약 월영대가 최치원의 친필 글씨가 맞다 해도, 이번에 확인된 작은 명문들은 최치원 이전의 고비인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와, 참 신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2m가 넘는 이 각석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모양 자체가. 월영대 명문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면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지만 왼쪽 면은 울퉁불퉁하다. 누가 일부러 잘라낸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원래 직사각형이었던 큰 비석이, 그죠? 큰 돌이 지금처럼 두 조각으로 동그랗게 난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왼쪽 면이 동강남면이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 추정, 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직사각형 돌을 만든 것일까? 그래서 여기서 추정이 또 되는데, 하나는, 이큰 돌이 선박 등의 계류 장치로 제작됐다가 세로 방향으로 쪼개진 다음에 오른쪽 돌은 비석으로 활용했고, 어느 시점에 그 위에 월영대 3자를 덧붙였을 가능성. 응? 그쵸? 또 이런 거, 첫 번째는 가능성 이거. 왜냐면 여기가 합폭우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거. 바다가 들어왔었던 때도 있겠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또한 가지는 원래부터 명문을 가득 채운 비석으로 제작됐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선박의 계류장치 등으로 재활용됐다가 두 쪽으로 쪼개진 다음에 다시 비석의 한 면에 월영대 3자가 덧새겨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추측 모두 선박 등의 계류장치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선박의 계류장치가 같은 거 보면은, 그죠? 굉장히 큰돌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죠? 그런 거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포고라는 데가 예전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옛 비석의 이그 시대가 굉장히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그렇죠? 하지만 마멸이 심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술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글자를 조금 더 알아낼 수 있다면, 판독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또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재미있는 역사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